포인트 5번 작업 표시줄 가겠습니다. 태스크라는 건 작업 1 이런 뜻이 있고 우리 멀티태스킹 할 때 말씀드렸었죠. 바라는 건 막대기인데 우리가 작업 막대기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. 훨씬 더 낫죠. 작업 표시줄 가겠습니다. 작업 표시줄은 말 그대로 작업에 대한 표시잖아요.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작업,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작업이 뭐예요? 프로그램 실행이죠. 결국 프로그램들이죠. 앱들. 걔들이 표시되는 거예요. 작업 표시 말 그대로 표시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간의 작업 전환. 당연히 쉽게 한 번의 클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. 그 다음에 시작 단추가 있고 왼쪽 검색창이 있고. 그 다음에 작업 보기.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. 그 다음에 숨겨진 아이콘들, 시스템 아이콘들, 그 다음에 입력 도구, 환영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시간, 날짜, 알림 세탁, 바탕화면 보기. 바탕화면 보기는 작업 표시 가장 오른쪽에 있어요. 잘 안 보이거든요. 우리 에어로 피크 할 때 설명드렸었던 부분이고.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위치는 상하, 좌우, 왼쪽, 오른쪽, 위쪽, 아래쪽 다 됩니다. 이런 거는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. 그리고 작업 표시줄 클릭해서 그 선상에다 마우스 올려놓은 상태에서 쭉 위로 올리면 화면의 50%까지 크기를 갖다 조절할 수 있어요. 가능하다.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그 자동적으로 숨길 수도 있어요. 숨긴 기능이 있다 없다? 있다. 그런데 이거는 설정에서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가 당연히 뭘로 되어 있어요? 온 상태. 켬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자동 숨김이 되는 거죠. 이건 당연한 얘기고.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을 이동하거나 크기 변경할 때는요. 얘는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는 게 이게 설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얘를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건 당연한 거죠. 그래서 작업 표시줄 잠금 설정 이 부분은 작업 표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.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 중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거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딱 위치시켜요. 그런 작은 미리 보기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.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그게 열리게 된다라는 거고.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요. 작업 표시줄 또는 시작 메뉴의 앱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요. 그럼 점프 목록이 나타난다라는 거. 우리가 작업했던 파일들의 목록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. 그쪽으로 한 번에 완빵에 가겠다. 그래서 점프 목록이에요. 난 작업 표시줄 바로 가기 메뉴는 이제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. 잠시 후에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바로 아랫부분에 작업 표시줄이죠. 지금 화면을 좀 내려서 더 눈에 띄게끔 해드릴게요. 자, 얘는 뭐예요? 시작 단추 아니겠습니까? 뭐 시작 메뉴, 시작 화면이 나오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는요, 검색 상자. 그 다음에 이 검색 상자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 검색에 가시면 숨김 할 수도 있고, 아이콘 모양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검색 상자로 표시할 수도 있고, 그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코타나라는 건데, 아직 한글 윈도우즈 버전에서는 지원되지 않아요. 이건 스킵하기로 하고. 얘가 바로 작업 보기예요. 내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보여줍니다. 띵 보세요. 이렇게. 그래서 모니터가 한 개인 경우 여러 개의 모니터를 쓰는 효과가 있어요. 새 데스크톱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. 그겁니다. 뭐 별거 없고. 그 다음에 이건 현재 뭐예요? 실행 중인 엑셀, 액세스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엣지, 그 다음에 탐색기.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보세요. 점프 목록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? 그리고 문서를 요거 보세요. 압정 모양. 이 목록에서 제거, 고정이 돼 있는 거죠. 고정돼 있을 땐 제거가 뜨는 거고, 이거 같은 경우는 고정하겠다라는 거고, 뭐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의 도구 모음, 그 다음에 검색. 방금 전에 봤던 거고. 코타나 버튼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, 작업 보기 단추 표시할 건지 안 할지 없어졌잖아요. 바로 그 얘기예요. 직접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피플 표시, 그 다음에 윈도우즈 링크 작업 영역 단추 표시, 뭐 요거 얘기하는 거죠. 요거 보이시죠?
그 다음에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, 터치 키보드 여기 생기죠?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터치 키보드가 열립니다. 뭐 별거 없어요. 말 그대로. 그 다음에 해제하고, 그 다음에 계단식 창 배열, 창 가로 정렬 보기, 창 세로 정렬 보기, 이런 것들은 맞다 틀리다 나오니까 조심하시고, 바탕화면 보기, 그 다음에 작업관리자, 작업관리자 같은 경우는 누르게 되면 작업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ESC 누른 거 기억나시죠? 배웠던 거 바로 이게 떠요. 작업관리자. 자, 시간상 죽이기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잠금, 아까 말씀드렸던 거, 얘를 잠금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설정, 얘는 이제 우리가 아직 설정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작업 표시줄에 대한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을 여기서 줄 수 있다, 그 개념이에요. 그래서 작업 표시줄을 잠금할지 안 할지, 그 다음에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 표시 자동 숨기기 할지 안 할지 여부,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밑에 잠깐 숨겨졌었죠.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태블릿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할지 안 할지 여부, 그 다음에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, 보세요 굉장히 작아졌죠.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해당되는 기능이 바로 실행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도 화면에서 작업 표시줄 위치 여기서 줄 수도 있어요.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 상하 좌우 다 된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 표시, 그 다음에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끄기 다 돼요. 그리고 아까 50%까지 가능하다 그랬었죠. 네, 화면의 50%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. 네, 작업 표시줄 별거 없습니다. 내가 작업하는 그 작업, 컴퓨터에서 작업은 뭐다? 그렇죠, 어플리케이션 앱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서는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이 표시가 되는 게 바로 작업 표시줄이다라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해서 작업 표시줄 강의해 드렸습니다.